안녕하세요 누이터 여러분, 훈민아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7년 만에 원금을 10배 불린 투자 고수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하락장 대비와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간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부의 시작이라고. 여기 보면 ETF만으로 꼬박꼬박 연 40% 수익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도 한번 내고 싶은데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TF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ETF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거든요. 주식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그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하는데 웬만한 종목들은 한 10% 내외로 이렇게 구성 비중을 담다 보니까 그 종목이 하한가를 간들 ETF는 한 3% 정도 하락하는 걸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덜 내린다가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의 유상증자라든지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굉장히 적고 좋은 종목, 우수한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순자산 가치 NAV라고 Net Asset Value라고요. 그 NAV가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웬만한 ETF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50억 이상인 ETF들은 상장 폐지를 안 당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이 가능한 2.46점법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ETF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얘는 업황이나 섹터의 상황만 보면 되고 상위 세 종목에 집중해서 그 변동만 러프하게만 체크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주린이라면 그리고 은퇴를 앞둔 은퇴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ETF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책에 ETF 7단계 분석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ETF는 패시브하고 액티브 ETF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패시브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90% 이상 추종하는 게 패시브 ETF고요. 액티브는 한 30% 정도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수라는 말 대신에 보통 비교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기초지수나 비교지수가 이 ETF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이슈들을 좀 리뷰를 해보자. 그래서 총 7단계인데요. 1단계는 ETF의 기본적인 개념을 흐름을 쭉 판단을 하고요. 첫 번째 단계 개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ETF는 시가총액 순자산 가치가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기초지수는 어떠한 지수를 추종하는지 그리고 환해지 여부, 수수료 그리고 1년간의 수익률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네이버 포털에서 한 번에 싹 스크린할 수 있거든요. 2단계는 구성 종목의 3가지 상위 세 종목을 집중해서 리뷰를 해봅니다. 그래서 ETF의 버블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상위 세 종목의 버블 여부랑 악재 이슈들이 있는지 또 호재는 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좀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ETF의 최근 3년간의 차트의 흐름을 보고 상승과 하락의 어떤 포인트들을 찍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악재가 있을 때 ETF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반도체나 IT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반도체 사이클들을 한번 보면서 이 ETF의 주가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행 ETF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해서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19 이슈들을 보면서 차트의 과거의 학습효과 경험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괴리율을 체크를 하는 건데요. 각 이게 ETF가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기초 가치와 현재 가격과의 차이 그걸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괴리율이 과한 ETF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버블과 같이 어떤 ETF의 가치 대비 과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분배금. 그러니까 ETF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고배당 측면에서 ETF를 투자를 하겠다라면 분배금을 얼만큼 주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여섯 번째는 비교 ETF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초지수를 따르는 ETF들 그리고 동일한 섹터의 업종을 다루는 ETF들 중에서 각각의 ETF만의 매력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상위 세 종목의 특징 그리고 세부 기초지수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
국제의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어떤 투자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요.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최초의 매수 시점은 언제로 잡을 건지, 추가 매수 관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차익 실현은 어느 단계에서 할지 등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단계를 거치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TF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7단계 분석 방법 중에 7단계의 이제 매매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6단계까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7단계에서 나만의 선택 방법을 가져가는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긴 안목으로 몇 년간 가져갈 ETF일 거냐, 아니면 분기 짧게 수익 내고 가져갈 ETF일 거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를 것 같고요. 길게 가져가는 ETF,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고배당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한 분기에 한 10% 정도 목표를 노리는 ETF는 한 3개월 안에 뜨거운 관심을 가질 그런 이슈들은 짧게 5%라든지 한 10%라는 이 목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의 재량권이 좀 있는 액티브 ETF를 더 추천하세요? 아니면 패시브를 추천하세요? 일단 액티브 ETF는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는 분야들이 액티브의 화두가 될 것 같고, 네. 올해만 하더라도 뭐 미래차라든지 그리고 ESG, 친환경,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BBIG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성장산업, 그리고 친환경 이런 화두들이 계속 액티브 ETF의 중심을 이룰 것 같아서 자산운용사들도 액티브 ETF의 어떤 수익률, 성과 측면이 앞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이 액티브로 많이 몰려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사가 운영하는 ETF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뭐 미국 나스닥에 관련된 ETF를 산다 했을 때 국내 증시대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 추천하세요? 아니면 미국으로 날아가서 해외에서 직접 사는 걸 추천하세요? 일단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는 환해지 측면에서 환율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달러 강세면 물론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일단 환율에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상장 ETF는 기본적으로 22%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저는 해외 상장 ETF보다는 국내 상장 ETF를 연금 계좌에서 운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금 계좌는 만 55세까지 연금을 찾기 전까지 과세 이연이 되거든요. 이게 국내 주식 계좌에 있으면 15.4% 매매 차익에 대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는 15.4% 세금을 내고요.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운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중개형 ISA라고 계좌를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요.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포커스를 둔 뭐 나스닥이라든지 S&P500이라든지 이런 ETF를 중개형 ISA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2023년이 되면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중개형 ISA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올해 꼭 해두시면 앞으로 2023년부터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요새 증시가 많이 출렁이다 보니까 배당 ETF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은데 고배당 ETF를 좀 찍어주신다면? 일단 그 고배당 ETF는 이름에 고배당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배당이라고 치시면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배당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관련 ETF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유일하게 일본 리츠 ETF는 연간 수익률이 한 30%대까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리츠나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고배당이라고 써있는 이런 ETF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금융권 시가배당률이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배당 ETF 측면에서도 그런 ETF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배당 성장 ETF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의 성장성을 가미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주가 상승세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장이나 배당 가치 투자 ETF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책에 연 40% 수익이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센타샤님은 실제로 40%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올해 초에 들어서 성장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2차 전지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연 40% 이상의 수익은 올해는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 40% 이상의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건 한 분기 한 10% 정도의 목표를 노리고 뜨거운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기에 우리가 10%는 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섹터를 예측을 한다면 연 40%의 투자 수익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ETF를 투자를 해서 7년 후면 투자 원금이 1억이 되고 또 그 7년이 또 지나면 10억까지 그래서 내 집 마련까지 14년 후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0대들은 ETF 중심으로 좀 접근해서 보수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ETF로 초보 투자자는 꼭 ETF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짚어주세요.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탱고, 백워데이션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롤오버 비용을 좀 고려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많이 하락했지만 그런 롤오버 비용 때문에 원하는 수익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롤오버 비용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 ETF로 ETF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담고 있는 게 국내 주식형이고 그래서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그 외에 원자재라든지 해외 나스닥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달러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타형 ETF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는 15.4% 그 이상은 누진세인 종합과세를 때리기 때문에 국내 기타형은 절세 측면에서 연금계좌, 퇴직연금 IRP라든지 개인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그런 이원화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센타샤님과 함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 매매의 장점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